대한민국의 장애인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은 각 정당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비례대표 한 자리 정도 던져주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어느 정당 대표가 장애인 단체 대표와 만나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의견의 통일을 이뤄내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전 장현이 그런 과격한 시위 방식을 채택한 것도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늘 만나주면서 한번 웃고 사진 찍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연락 끊고 이런 걸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장현이 시민 안전과 시민의 통행 자체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시위를 풀면은 제가 방송 토론으로 전 장현과 토론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실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석의 방법이 더 문명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웃고 무릎 꿇고 들어준 척하면서 정책에 어느 것 하나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 정치권이 옳은 것인지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은 이준석이 전 장현이 불법 시위를 중단하라고 한 것을 그것을 단순히 장애인 혐오다라고 몰았던 그 투박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장현이 투쟁해야 되는 방식 만약에 국회를 점거했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이해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4호선을 매일 타는 140만 명의 시민들이 전 장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당연히 여당 대표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장현과 언제 만난다 하더라도 비슷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지금도 개혁신당의 대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수서역에서 기성인사를 진행할 때 박경석 대표께서 전 장현 대표 오셔서 저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즉석에서 간담회를 제안해서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정책 관련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제가 박경석 대표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준석이가 있을 때가 훨씬 편했죠? 제가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안 했습니다. 전 장현의 정책 주장이 언론에 부각이 되고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합치점을 찾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속에 광역버스와 시외버스까지도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저희 공약이 들어가게 된 것은 소통의 결과이고 저희의 고민의 결과인 것인데 이것을 갈등 구조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가 더 더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혐오 낙인찍기와 갈라치기 낙인찍기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기생전적이며 비문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 통일에 대한 관점이 조금만 다르면은 종국이냐고 낙인찍고 그 반대로 또 꼴통이라 낙인찍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답변하고 싶습니다. 네, 그 김태훈 부장 질문하기 전에 지금 이제 여기 플로우에 많은 선배님들 계시고 한데 혹시 질문하실 거 계시면 나중에 우리 사무국장께 전달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혐오와 갈라치기, 낙인 찍기 이 부분에 아주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데 아마 이 대표를 향해서도 이런 질문들이 아마 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김태현 부장 질문하시죠. 예, 저는 좀 관심이 가는 여론조사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그 개혁신당이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6%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또 지난 4일 금요일 같다. 지난 금요일 같으면 또 4%가 나왔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좀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좀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개혁신당은 지지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3당이 여러가지 모델이 있지만은 과거 정주영 국민당 시도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시도 그리고 김종필 자민련 시도 이 정도가 아마 유의미한 3당의 의석이 만들어진 그런 시도들일 것입니다. 다들 어느 정도의 지역 기반성이 있었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성을 넘어서 대중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가 없는 개혁신당이 과연 도약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궁금증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기반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세대적 기반일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다루겠다고 하는 주제가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누가 더 나쁘냐의 논제를 벗어나서 젊은 세대가 관심 가지고 내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저희의 시도의 골자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논쟁적이지만은 미래에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룰 수 있었는데 합당 선언 이후에 일주일간 이런 자동이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개혁신당의 공동대표로서 국민들께 그리고 또 저희 지지층께 심심한 사과와 함께 유감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책과 그리고 캠페인에 있어서 좀 더 속도감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위임전명하는 그런 의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또 오늘 나온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국힘 지지율은 39.1%, 민주당은 40.2%입니다. 지금 물론 뭐 재산제도로서의 한계가 있긴 한데 그 거대 양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 이래가지고 3자구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좀 카드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미래에 대한 저희 지향점들이 지지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정치라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지금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국민적 관심이 발생했는데도 그들의 대안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했고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 양당은 그들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 교통본부장을 지내셨던 윤중병 의원님 같이 용기가 있는 분들은 개혁신당의 전책이 옳았다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래서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교통복지 재구조화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거 저희가 제안한 것이 1조 2천억 정도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재구조화도 저희가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연금개혁 같은 것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된다 봅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 나와서 뭐 종편방송에서 나와서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 무슨 대단한 사회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교통복지 재구조화 1조 2천억짜리에 대해서도 표 떨어질 거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느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 시위대가 프랑스를 뒤덮어도 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보십시오.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교육개혁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용두상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개혁이 어떻게 사교육 때려잡기입니까? 어떻게 인간강사 때려잡기가 교육개혁일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교육개혁 아니겠습니까? 더 과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관점 자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얼마나 지금 정치판에 열거되어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저는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개혁신당이 표가 많이 몰릴 것이다. 이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인간 때려잡기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연장성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악의 비생산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악당 경쟁을 하고 그런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연장선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선거 때도 상대 선거 지휘관으로 만나서 제가 합을 겨뤄본 적이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더불어서 본인의 취약한 당내 세력을 확보하는 것 그 이상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지만은 저희 개혁신당도 이제 야당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제1야당이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부분을 찾고 정책적으로 또 협력하면 협력해야 되는데 제1야당의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지향점에 대해 가지고 눈을 씻고 봐도 저희가 동의할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싸움은 싸움답지 못하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정책은 정책답게 신선하지 못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1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 발언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선이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대선 때도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경제 공약이 무엇인지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을 나갔었던 시절에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747 공약 기억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한 문장으로 풀어보라면은 어느 누가, 여당의 어느 누가 풀어낼 수 있겠으며 이재명 대표의 경제 철학을 풀어내라 그러면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을 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저는 이 무정책 상태를, 무아젠다 상태를 빨리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거기에 약간 구차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쁘냐에 대한 논쟁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단호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셋 다 나쁩니다. 이 무의미한 논쟁을 이어나갈 필요 없고 각자 사법적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법원과 검찰에서 아니면 공수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정쟁의 사안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의 삶은 뒤천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선 제1검이라면 이 관우클럽 자리에서도 질문이 들어왔지만 조선 제1검이라면은 그것은 뇌물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 답변을 정치적으로 들은 뒤에는 더 이상 묻는 것도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의미한 저기 논쟁은 더 이상 그만하고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표님은 그 명품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범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히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대가가 무엇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자꾸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리로 만약에 저희가 여러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누군가 몰카로 찍으면서 뇌물을 주면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과 고위검찰공무원을 지냈다는 것을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본인들이 가졌던 관점 그리고 수사의 엄정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미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다루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적용된 법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더 엄격해진 잣대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분들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에 휘말렸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닿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누구도 탄핵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들께서 비슷한 문제에 의존했을 때 사과와 유감 표명을 기대했지 어느 누구도 그것이 탄핵이 이르거나 형사적 책임을 이르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이뤘던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투명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그 법리를 새롭게 적용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적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결론을 그런 새로운 법리에 이르렀다면은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여사나 아니면은 장모님이 겪고 계신 곤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검사 시절에 세우셨던 엄정한 논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뉴 노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 대표님께서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성공하시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올랐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존재합니다. 양평고속도로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선례에 미쳐봤을 때 여당은 최소한 국정조사에는 응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여론이 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공범들이 상당히 처벌받는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건별로 이렇게 저희가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지만은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조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부분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명쾌하게 대통령께서 해석 설명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특검에 준하는 그런 포괄적인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우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측근들과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설립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심 없이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주십시오.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주실 경우에 저는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특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확산되기보다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은 감사원장의 추천권을 대통령께서 야권에 넘겨주시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께 결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